자, 오, 야, 여기 되게 많아. 우와.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여기는 바로 블라인드 스네이크라는 장님 뱀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자, 이 친구들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썸네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짜잔. 굉장히 독특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에이, 지렁이 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하시는데, 이 친구들은 바로 뱀입니다. 인도, 중국, 북미, 미얀마 등등 아열대 지방에서 굉장히 널리 분포한 친구들이고요. 지금 여기 8마리가 있는데, 이름이 말 그대로 장님뱀이잖아요. 눈이 태아가 되고, 되게 신기한 게, 곤충을 먹는 뱀입니다. 자, 뱀인데? 이거 뭐야?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저기 더 많은데,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라. 와, 꼼짝꼼짝 야, 이거는 진짜 제가 봐도 그냥 지렁이 같이 생겼는데. 짜잔. 와. 신기하죠, 여러분들. 자, 이 친구들이 세개 속으로 나눠져 있는데 종이 몇백 가지, 전 세계적으로 몇백 가지이고 분포도가 계속 넓어지고 있대요. 이 친구들은 되게 신기하게도 처녀생식이어서 혼자서도 번식을 합니다. 웬만하면 다 암컷이라는 뜻인데요. 자, 지렁이는 몸에 생식기가 암컷, 수컷 둘다 있어서 두 마리가 있어야 짝짓기를 한 후에 번식을 하게 되는데, 얘네는 천연생식이라서 한 마리만 있어도 번식이 가능합니다. 와. 자, 제가 뱀을 잡아볼게요. 와. 와, 야야, 그냥, 오, 야야야. 근데 지렁이랑 좀 다르게 뱀처럼 움직인다. 굉장히 작은 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네들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두 가지 속이 30cm에서 최대 40cm까지 커지고요. 좀 작으면 15cm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우와, 야야야. 약간 연가시 같은 느낌도 들어요. 연가시 아니야, 이거? 자, 여러분들 잘 보면은 눈이 있어요. 와, 우와. 한 마리가 이렇게 길어요. 느낌 되게 이상해. 약간 진짜 지렁이나 연가시 같은 게내 몸을 감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기분이 좋지만은 않네요. 네, 이 친구들의 사육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온도는 20도에서 높게는 26도까지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코코피트나 흙에서 보통 버러우를 해서 굴을 파면서 서식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거는 개미를 좋아하는데, 흰개미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먹인다고 하면은 그냥 귀뚜라미 피네드, 귀뚜라미 새끼를 먹이면 되고, 자기보다 작은 친구들을 먹이면 되는데, 구해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흰개미를 잡아서 흰개미 알도 먹여볼 예정인데요. 사실 먹이를 먹는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손쉽게 볼수 있는 재미있는 친구들은 아닌데, 혼자 번식을 하고 지렁이처럼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크기도 40cm까지 커진다고 하니까 나름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북소미럼이나 피네드를 구매해서 먹이시면 좋습니다. 자, 오, 야야야야야, 여기 되게 많아. 우와. 자, 여러분들 이게 진짜 뭐냐. 우와, 부러워한다. 우와, 비닐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냥 자칫하면은 그냥 지렁이처럼 보이겠지만, 진짜 뱀처럼 이렇게 비닐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친구들을 굉장히 굉장히 많이 키워서 40cm까지 키워보겠습니다. 흰개미를 좀 많이 잡아와야겠어요. 오, 되게 신기해. 오, 예, 떨어진다. 떨어진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독특한 뱀들이 있다라는 거 처음 아셨죠? 자, 여러분들 신기했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가 다음에는 흰개미를 잡아와서 흰개미 알과 흰개미를 먹는 모습을 야간에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